주말 사이에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월요일에는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나름 긍정적으로 미국 증시 마무리가 됐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다시 한번 높게 집계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다시 한번 뒤로 후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출지도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번 시간에서는 미국 증시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미국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엔비디아의 훈풍이 드디어 시장 전반에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다우존스 지수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그보다 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이 1.1%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0.7%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기술주 비중이 좀 있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더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수 추이를 통해서도 비슷한 흐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핀비즈의 지수 추이로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지수가 장 초반 대비 좀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강보합 마감한 반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는 듯한 그런 모습들 나타내줬습니다. 엔비디아의 훈풍이 시장 전반으로 좀 확산, 특히 기술주와 AI 관련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겁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금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실까요? 목요일장에서는 빨간색, 즉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다면 이날은 대체적으로 초록색불, 오른 종목들이 많은 모습들이었습니다. 대형주도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0.74%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애플은 1.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3위에 위치한 엔비디아 2.57% 이날도 호실적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전반에도 훈풍이 분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월 31일부터 그리고 다음 달 4일까지는 세계 3대 암학회로 불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열리는데요. 학회를 앞두고 바이오주는 이날 좀 대체로 하락하는 종목들도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오주는 대체적으로 금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악재로 작용을 받아서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빅테크 중심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온기 확산에 대해 언급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코멘트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해 시장이 빅테크 중심으로만 움직여서 빅테크 집중도가 높아서 좀 불안한 모습이 보였었는데 최근 몇 달을 보면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로스 메이필드 베어드 투자 전략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3개월 섹터별 추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3개월 지수 추이도 섹터별 추이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물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테크놀로지 잘 나가는 모습들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틸리티 그리고 원자재도 잘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에너지, 금융, 산업 그리고 필수 소비재까지도 모두 오름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3개월간 하락한 섹터가 있다면요. 재량 소비재, 헬스케어, 부동산 섹터가 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금리에 민감한 섹터들에 포함이 돼 있는 섹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AI 중심의 섹터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섹터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점에서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날 금요일장에서 영향을 미친 지표 두 가지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되겠습니다. 4월 내구재 주문이 0.7%로 집계가 됐습니다. 상승률이 0.7%라는 건데요. 예상치가 1% 하락이었는데 0.7%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깜짝 상승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방산 관련 주문을 제외하면 보합
상위권을 유지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진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3월 수치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2.6%로 발표가 됐었는데 0.8%로 하향 조정됐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다소 안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추이를 나타낸 차트가 되겠습니다. 2월에 1.2% 상승, 3월에 0.8% 그리고 4월에 0.7%인데요. 상승세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굿뉴스로 작용할 수 있는 있을 법했던 지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조금은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69.2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4월 수치였던 77.2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또 6개월 후에 소비자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인 이 소비자 기대지수 같은 경우에도 4월 대비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상 부정적인 뉴스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소비가 조금은 약해져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상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3개월내 최저치에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하락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3개월치에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 강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7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후퇴하면서 금의 매력도는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날도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0.12%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이번 주 주요 일정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얼 데이, 미국의 현충일로 금융시장이 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뭐 거래량 감소 등의 여파가 있을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28일에는 3월 S&P 또 케이스실러 연방주택금융청 주택가격지수가 나옵니다. 주택가격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제조업지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6월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날 이런 날들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도 마찬가지고요. 목요일, 금요일 일정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죠. 목요일에는 1분기 GDP 수정치가 나옵니다. 이미 저희가 속보치는 확인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올랐는지 내렸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수정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31일 PCE 또 개인소득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4월 PCE 지수도 4월 CPI처럼 좀 안정된 모습으로 나타나 준다면 다시금 이 시장이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는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죠. 아담 쿤스 원스룹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So you got the S&P up once again today, and in large part that's driven by the fact that consumer sentiment was better than expected in regards to where inflation's headed. And so what we continue to have in this dynamic is inflation coming down and is growth sustained? If we can get inflation to come back to 2% and we can keep growth somewhere around 2%, that still is a good economy. And I think that's what you're seeing the consumer start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fact that that is kind of where we're headed. And I don't want to use the word Goldilocks, but if we can get that scenario, it could be the Goldilocks scenario for stock markets and the economy as a whole. Earnings in general and earnings estimates going forward are coming in a bit better than expected. And that is always going to be a big driver of markets. Additionally to that, there is a little bit of this momentum
FOMO trade that we talk about sometimes is kicking in as well, as we head into the summertime, where people that maybe you're looking at the portfolios and have maybe missed NVIDIA, for example, are looking for the opportunity to get back in and have just, they've got exhaustion of being out of it, right?